자, 듭시다. 네. 국사장은 여전히 막걸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두 분이 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위로도 할 겸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 예. 국사장은 요새 새로 하는 신문사 일이 아주 잘 된다면서요. 예,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전 사장, 술 한 잔 받으시오. 이번에 천 사장이 큰 일을 해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해외에서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다 정부에서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맡은 공사입니다.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보증밖에 더 있겠소. 우리 자체 건설 기술로 560만 달러를 벌어들인다니 이건 생각만 해도 꿈만 같은 일입니다. 난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가 건설 기술을 수출한다니 말이오. 내가 혁명을 하고 나서 오늘같이 기쁜 날은 처음이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네. 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그만 먹는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천 사장 같은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필요한 때요. 우린 지하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 말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외국으로 나가야 살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건 물론이고 일꾼들을 많이 써가지고 설랑 실업자를 구제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요. 아, 나 천 사장 이래서 마음에 든다니까. 자, 한잔 합시다. 국사장도 한잔 하시죠. 아, 예. 자. 해외에 나가신다니까 내가 선물을 하나 줘야겠어. 선물이라뇨? 아니 무슨... 시멘트 생산 잘 되고 있죠? 아, 그럼은요. 그저 시멘트가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월남에서 시멘트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차로 40만 부대를 세기 시멘트에서 수출해 주죠. 아, 40만... 40만 부대를요? 예. 그곳에 있는 군 공병대도 시멘트가 많이 필요하대요. 고맙습니다. 아, 저 지금 정부의 관국공사에서도 저희 세계 시멘트를 보내고 있는데 아니 40만 부대씩이나 또 해주신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일본이다 소독이다 여태 돈을 빌리려만 다녔는데 이제 그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정부가 종잣돈을 가져왔으면 이제 당신들이 그 돈을 미천 삼아서 돈들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겠소? 안 그래요? 그럼요. 그래야죠. 우리가 자리를 깔아줬으면 춤은 당신들이 춰야지. 아무리 제야에서 반대를 하고 발목을 잡아도 우리가 흘린 땀방울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하나 돌아옵니다.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대고 야당 사람들이 아무리 시비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아무리 거리로 뛰쳐나와도 역사의 시계바늘은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오. 합격자 발표가 내일이라고? 응. 이번에는 잘 돼야 할지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면접도 그렇고 시험도 잘 봤으니까요. 이번에 잘 될 거야, 어머니. 혹시 잘 안 되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님 먼저뿐에도 실망만 하지 않았나. 아이 참, 글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잘 돼요. 어서 드세요. 김치찌개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 그 회사에서 외국에도 나간다고? 네. 사장님 되시는 분이요. 저보고 직접 잘해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김치찌개 아주 오늘 너무 맛있게 됐어요. 그래. 제가 하나 닦겠습니다. 아, 예. 네. 이 사람들이 월남 얘기를 가지고 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 갈 방법이 없더라 이겁니다. 미군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그 빚을 좀 갚아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소. 아는 사람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카카. 아, 그놈들이 싫으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군대를 휴전선에서 다 데리고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가지고 북한 놈들하고 싸웁니까? 무기는 다 구닥다리고 전쟁이 나도 뒷감당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니들 대신 가서 좀 죽어줄게.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죄니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 대신 우리도 좀 살게 해다오. 우리도. 돈 얘기 말이에요. 고철덩이에 지나지 않은 우리 전차도 좀 바꿔주고 우리 대포도 좀 바꿔주고 그 2차 대전 때 쓰다가 쓰레기가 돼버린 M1 소총도 좀 바꿔주고 그리고 이 굶어죽긴 직전인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차관도 좀 빌려주고 그랬던 겁니다. 저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난 월남으로 전투부대가 떠나던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죽음의 전선으로 우리의 자식들이 떠난 거예요. 얼마나 죽을지 또 얼마나 살아서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난 이미 그걸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대한민국이란 집안의 가장입니다. 내 새끼들이 지금 죽음의 전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전선 말입니다. 내 새끼들이. 난 군인이었습니다. 전쟁도 치러봤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내 자식들이 공포와 불안에 떠는 눈으로 싸우고 죽어가며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식들의 유고를 받아들고 울음을 터뜨리는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지금 내 귀엔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 귀엔 말이에요. 그 통곡 소리가 말이에요. 우린 그 자식들의 피해 대가로 만들어진 종잣돈을 가지고 후대는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국민은 영영 끝입니다. 가망이 없는 국민이 되어버립니다. 자, 술 한잔 합시다. 아, 네. 국사장. 예, 카카. 내가 오늘 국사장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비료 공장을 맡아주시오. 예? 이번에 내가 확실하게 한번 밀어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오. 저 카카. 비료 공장을 짓는 일은 여타 산업과는 다릅니다. 매우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불러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차, 이제 이거는 누가 혼자 나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건 다 얘기해 놨어요. 아, 예, 카카. 저, 하지만... 대답이 왜 그래요? 국사장은 정부의 일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거요. 아, 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요, 못 하겠다는 거요. 그저...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고맙소. 지금 이 나라에서 비료 공장을 만들 기업은 대한밖에 없어요. 앞으로 세계로 수출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아, 예, 카카. 독일은 2차 대전의 패배를 딛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소. 우린 한강의 기적을 만듭시다. 한강의 기적 말이오. 한강의 기적. 제. 자, 국사장도 잔을 드시오. 아, 예.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입니다. 차 좀 세워. 왜요? 속이 안 좋으세요? 아, 그냥 세우라면 세워. 소변 말이 오세요? 아, 왜 갑자기 한강은 오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잔소리는. 아, 쓸데없는 말만 세워. 아,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가 분명히 한강이지. 그래, 한강! 우리의 젖줄 한강이다! 아니, 그럼 한강이지 박동강입니까? 박 대통령께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걸 크게 기뻐하셨어요.
난 그분의 눈물을 봤어. 가장의 눈물을 봤어. 그리고 그분 말씀하셨어. 우리도 기적을 만들자고. 나 인간의 기적이라고. 아무렴 우리 한강이 그깟 나 인간만 못하겠어. 아니 형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기적을 만들자고.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술 취하셨어요? 그래 됐다. 술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해야 한다는 절대적 사명감에 취했다. 한강의 기적, 기적을 만들자. 한강의 기적을. 비료 공장이라 참말로 인연인지 악인인지 모르겠구만. 이 벌써 두 번씩이나 실패한 일인데 또다시 나한테 기회가 오다니 묘한 일이라. 나라에서 모든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어째 이리 기분이 이상한가 모르겠네.